3번 음을 어프로치 시키는 거, 그 음을 내기 위해서 싹 끌어서 꾸밈함하고 다른 얘기죠, 그죠? 자, 솔을 내기 위해서 솔인데 이거를 자 이제 숙이면 음정이 떨어진다 그랬어요. 숙인 상태에서 빨리 휘 휘 하면서 해서 음을 끌어올리는 것. 또 자 솔을 내기 위해서 파에서 두 종류가 있죠, 그렇죠? 음을 끌어오는 스쿱, 제껴서 하는 스쿱, 1번, 2번이 있고요. 또 이거 대신에 글리산도로 빨리 와서 더 많이 밑에서 옷가리나에서 솔을 내려고 도에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을 내기 위해서 저 밑에 이게 이렇게 두두두두두 들리면 안 되고 빨리 이렇게 되게 그렇게 연주 중에 음간에 이동이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연습을 해야겠죠. 이거를 좀 이상하죠. 특별한 경우 의도돼 가지고 그렇게 음을 끌고 가는 거 외에는 들리는 듯 맞는 듯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요걸 쓰면은 주로 이렇게 제끼는 거는 첫음에 주로 많이 써요. 새로 시작하는 그리고 음간의 이동은 이렇게 되겠죠. 자, 한번 해볼게요. 천천히.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잘 안 되네. 자, 요거 많이 연습하세요. 스쿱을 하고 비브라토 쓰고 음이 싹 줄어들게. 이렇게 천천히. 많이 하세요.